예, 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우리가 뭐 어떤 것 다른 것들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번 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기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산책을 하면서 그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새소리를 듣고 또 나무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 영혼이 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좀 쉼표를 찍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강제적으로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파가지고 저도 감기에 얽고 또 몸살 기운도 좀 있어서 요즘 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봄이 오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생명의 만연한 기운을 여러분 한번 좀 느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끼고 이렇게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시작부터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거의 40년을 박해를 받거든요. 이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박해하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리고 또 뭐 군 지휘관인 이런 요하난과 여사냐라고, 이름이 어렵네요. 예,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찾아왔다는, 이제, 그래서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간청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부탁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간에 자기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를 박해한 이들이 뭐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 예레미야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족이고 자신의 동료다 보니 이제 예레미야도 이들의 간청을 들어준 거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딱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왕이 두렵다고 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자비의 신이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연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 무언가에 실망하셨는지 14절부터 갑자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진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뭐 이집트에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계시는데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유다의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거기 이집트 땅으로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서 머물려고 그곳에 내려가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네, 이상하죠?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무엇이든 다 듣겠다고 그냥 단순하게 뭐 기도를 요청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면 다 죽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답변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무엇이든 듣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그들은 뒤에서 이집트로 도망갈 피신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도 된다라는 응답을 받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집트로 피신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 전, 그 어제 묵상했던 41절에 그 내막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어제 본문에서 그달리아라는 총독이 살해를 당하거든요.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를 전혀 미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대부분의 왕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 그달리아를 잠시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왕족 중 한 명인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질투심이 난 겁니다. 계급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평민이 갑자기 총독이라고 자기의 자리를 뺏긴 것 같아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왕족인 이스마엘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옆에 있던 유다 사람도 죽이고 바벨론 군인까지 죽여버립니다. 큰일이 난 거죠. 지금 바벨론의 이 포로에 있는 나라인데 식민지 아래에 있는 나라인데 감히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칼로 쳐 죽이고 심지어 바벨론 군인까지 죽였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전혀 지금 이 왜 유다가 이런 이 어려운 처지에 놓게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왕족들을 포로로 다 보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계속해서 묵상하셨듯이 유다 왕족과 관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통치를 하라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들은 지배와 착취의 문화를 전파하고 백성들의 혀를 뺏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라하신 평등의 세상은커녕 자신들만 배불리는 그런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죄로 나라 정세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아니어도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망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바벨론의 침략은 도무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길을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줄 거라고 굳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과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나아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였고 바벨론 군인도 죽였습니다. 41장에서 이스마엘은 사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이와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 전에 이미 서로 모여서 다 작당을 했습니다. 어떤 작당을 했냐면 이집트로 도망가자. 바벨론 왕이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끝이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예레미야 앞에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집트로 도망갈 궁리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그저 도망간다고 모든 게 해결된다고 전혀 성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아있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아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진 신앙과 무너져버린 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지독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가 있는 이곳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들의 보호막이 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강대국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나라죠. 사실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적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많지 않았나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더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적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절로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 벽에 적혀있던 한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을 반성하듯이 새롭게 적어낸 그런 기도문인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만 빛내려고 힘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면 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이미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이라고 말하지 말라. 늘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죄지을 기회를 찾고 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으면서. 예,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기도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같이 우리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길이 아닌, 이웃을 살리는 길이 아닌, 내 자신의 유익만 구했던 그 지난날의 헛헛함을 우리가 떨쳐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다시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다시 가다듬어 주시고 다시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이 자리로부터 그냥 막연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속이려고 하고 저희의 뜻을 더 내세우려고 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간인지라 약하고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는 길로 또 이웃을 살리는 길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음번에 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